근데 이 동네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언니. 그지. 이 정도면 살겠어 여기서? 제주도에서 한 달 정도? 어. 너무 이쁘다. 저기 뭐 좀 예쁜 집 하나 있는데 저긴가? 여긴 것 같은데? 저기 있다. 아니, 오빠 저기 있다. 봐봐, 누구지 모르겠어? 알아. 알아. 어? 몇 년 만에 보는 건데. 서로 서프라이즈네. 오빠! 오빠, 오늘 나의 구세주! 어떡해! 아, 웰컴입니다. 진짜. 나 얘기하고 다 알았지. 오빠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. 내가 말했지, 둘이 할 거라고. 경미단 살았는데, 알지. 얘네들이야. 오빠, 이제 식구가 생겼어, 어느새. 어우, 여기 다산의 기운이 가득해. 어떻게 얘네 너무 귀엽다. 어떡해. 한 달 됐습니다, 한 달. 아, 이제 한 달 된 거야? 젬베예요, 젬베 덕천이. 덕천아. 여기가 덕천이거든요. 왜 덕천이? 동네 이름이 덕천이야. 덕천아, 아이고. 아이고, 놀랬지? 어? 제주도에서 만날 줄이야. 근데 또 딴 게 있어. 오빠가 또 뭘 만들었어. 전화 왔더라고. 아 진짜? 캠핑하러 왔는데 비 와가지고 못 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옆에 이거 텐트 하나 큰 거 쳐놔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거야? 들어오세요. 와, 엄청 넓다. 어머. 아니 오빠 이거를 그럼 통째로 옮겨온 거야? 아니 이게 이제 몽고 유목민들이 몇천 년 동안 이거를 그걸 바람 부니까 이거 와. 그 사람들은 30분 만에 져. 해체하는데 15분. 이게 그러면 다 분해가 돼요. 이동형인 거예요? 이동형이죠. 이게 아코디언으로 접히는 게 한 4개가 있고 이거는 쑥쑥 빠져 여기서. 위에서 하고 이 큰 기둥 있고 동그란 거 있고 해서 다 묶는 거야 다. 용달차 한 대로도 뭐 옮기게 텐트네 그냥. 다 끈으로 묶는 거야. 나사 이런 게 없고. 끈으로만 한다고 이거? 이런 거 끈 이런 끈 있잖아. 이게 그 몽고 유목민들이 쓰는 야크털 막 이런 거 있지. 신기하다. 낙타 힘줄 이런 거. 아니 21세기에 게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. 너무 신기하다. 비용에 친해 한수였네. 언제 이런 데서 자보겠어. 아유 나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. 아 너무 좋다. 와 진짜 신기하다. 오빠도 대단하다. 이거를 직접 다 할 생각을 하고. 이번에 캠핑을 계속 하려고 캠핑 준비를 다 해갖고 왔는데 장마철에 오게 됐네. 그래가지고 완전 장마입니다. 비 오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? 비 올 때 수영하는 것도 괜찮고요. 그것도 뭐 낭만 있고 그 하이라이트는 바다니까 바다 가서 좀 여기 가까워? 가깝지. 한 15분? 차 타고 15분 나는데. 나 다행히 스노클링 장비 갖고 왔어. 아 진짜? 가서 좀 따. 그 물질 좀 해. 뭘 딸 수 있어? 보말 알지? 고둥. 난 저번 주에 보말 따다가 보말 된장국이랑 보말죽 해 먹었어. 진짜? 네, 그러면은 니 괜찮겠어? 우리 해녀 체험하자, 내일. 우리 저기 저 조개에 안 좋은 추억이 있었고 밤에 조개 캐다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런 적은 있긴 있는데 자급자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게 딱 가면은 보말이 이렇게 딱 보여? 보말이 그냥 쑥물 때 쫙 빠지면은 거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어. 하고 거북선도 많아. 오빠 얘기 들으니까 또 내일 아침밥으로 해 먹을 만한 거 지금 생각이 났어.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일 자급자족으로 나 수렵 채집하러 가? 하자. 어차피 우리 장봉은 오늘 저녁으로밖에 안 돼.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없어요. 내일 만약에 저기 전번 조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은 시장 가서 사와. 알았지? 그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저 신난다. 아, 재밌겠다. 재밌겠어. 딸 생각하니까.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자 바다로. 가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계룡 좀 구경하고 미미 아까 좀 찌뿌둥한다고 그랬잖아. 산책 좀 한 바퀴 돌고 있으면 나도 저녁 준비 슬슬 하면 되겠다. 오케이. 그리고 오빠 막걸리. 막걸리. 목말릅니다.